꽃을 사시오 꽃을 사.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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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배 입 꽉 주고. 자 다시. 헤이. 꽃 사시오 꽃을 사시오. 역사서엔 초유갱이 박연이 만든 음악과 춤을 전수받은 유일한 계승자라 기록돼 있다. 그 까탈스럽기로 소문난 박연이 제자 삼은 아이라니. 초요갱, 내 너의 이름을 잊지 않으마.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. 박연과 평원대군의 도움으로 초요갱은 단숨에 최고의 기생으로 등극한다. 엄마마. 그러다 넘어지겠다. 들으셨죠? 전하께서 제게 예인이라고 말씀하신 거 들으셨죠? 그래. 춤도 노래도 참으로 예술이었다. 헌데 이제 춤추지 않으면 안 되나? 예?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고와서 나만 보고 나만 듣고 싶구나. 연아, 난 널 꺾으려는 것이 아니다. 널 지켜주려는 것이야. 기녀를 첩으로 드리는 걸 허락할 세상이 아닙니다. 대군마마 앞에 펼쳐진 꽃길에 걸림돌이 되고 싶진 않습니다. 아니, 널 단념하고 가야 하는 길이라면 그 길 가지 않으면 그만이다. 나에게 꽃길은 너다, 연아. 결국 평원대군의 고백을 받아들인 연이.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꽃길을 걷기로 하는데. 그래서 나는 이 향기가 너무 좋아. 생각보다 빨리 왔네. 네가 어떻게... 기녀에게 연정이라니. 그 연정에 진심을 담다니. 어리석었다. 진정 어리석었어.